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끊임없이 윤핵관들의 문제를 캠프 때,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원팀의 목소리였네요. 예, 원팀이었죠. 예, 원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면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의 갈등, 이것이 폭발한 거다.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게 네. 이준석 대표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만든 단어였고,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상당히 그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명이 나오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상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경선 때부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모든 조직은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 내가 세력이 세다. 그럼 정규전이다. 네. 그럼 정규전에 맞는 대응을 갖추는 거고. 네. 내가 세력이 약하다. 그럼 게릴라전이다. 그럼 게릴라전에 맞는 어떤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예? 용산 브리핑실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앞에서.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워딩이 아마 뉘앙스가 그랬어요. 뉘앙스가 뭐냐. 내가 대통령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우리 당에 입당시키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도 윤핵관 네.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원래 윤핵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조 윤핵관 중은 아니지만 그 아니에요. 범 윤핵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예. 범 윤핵관인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행정관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상황이네. 그럼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네. 장관, 차관, 똑똑한 국장들하고 각 부처 국장들하고 전체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 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무수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왼팔, 오른팔이 돼서 대통령께서 장관, 차관, 국장들하고 운영을 하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비서실장이 정치를 해버리면, 그럼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예.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될 거예요. 가동이 안 된다.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해버리면, 검찰 수사받는 조건에서 내가 상당히 불리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건요, 이거는 제가 한 말로 합시다. 네. 예, 제가 한말 해도 돼요. 예, 정무수석은, 제가 볼 때는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 비서실장도 빨리 바꿔야 되지만, 왜냐면, 정무수석은 눈치가 빠르고, 예? 제일은 정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발치가 넓으면서 간이 작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그럴까요? 간이, 그런데 홍철호 수석이 간이 큽니까? 아니, 발치가 넓고, 눈치가 빠르고, 간이 작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큰 사고를 안 쳐요. 그리고 작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빨리 가서 많은 인맥을 통해서 그 일을 빨리 진압을 해야죠. 간이 작으니까. 근데 예. 홍철호 수석이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많은 정보 교류를 각계에 많은 정보 교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는. 그 정보 교류만 하면 돼요. 정무적인 일이 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건방질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은 주어진 임무를 예, 원활히 한다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 때부터 그랬는데.